자, 그럼 A 행렬에 100110 111이지. 자, 열을 쓰겠습니다. 열 벡터. 됐지? 응. 그게 아까 전에 공식에 의하면 뭐야 이게? 그치? 이게 U1, U2, U3였던 거야. 됐지? 근데 저는 QR분해를 왜 여기서 가르치시죠? 얘기했잖아. U1, U2, U3로 Q1, Q2, Q3를 찾는 거야. 왜? 직각이 아닌 벡터를 직각이게 만들어야 정규, 직규,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램슈미트를 쓰는 거라고, 여기서. 됐지? 자, 간다. 그럼 이렇게 써볼게. U1 벡터는 뭐야? 1, 1, 1. U2 벡터는? 그래서 QR분해에서 여기서 가리키는 거야. 그램슈미트 때문에. 0, 1, 1이지? 열 벡터를 지금 가로로 쓰고 있어. U3는 0, 0, 1이었던 거지. 얘들아, 이게 직각이면 땡큐인데, 봐봐. 내적해봐. 0 아니야. 이거 내적하면 0 아니야. 얘 내적해도 0이 아니야. 알았지? 아무것도 0이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건 온전히 다 풀어야 돼. 알았어?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어때요? 그렇지. Q1, Q2, Q3를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여기는 기준 벡터 괜찮지, 얘들아? 기준 벡터 111. Q2 벡터는 얘다. 요거 011. 빼기. 프로젝션. 바로 해야 돼, 원래. 그러니까 바로 하면 안 돼? 바로 하면 안 돼? 바로 할게, 이제. 알았어? 이걸 다쓸 시간이 없거든. 시험장에서는. 알았지? 자, 얘, 그 다음 어때요? 얘, 어때요? 큰건 크게 쓰면서 방향은 이걸 쓰는 거야. 방금 전거 알았지? 그 어떻게 돼? 111. 크기 루트 3. 그거의 제곱은 3분의. 알았죠? 얘두개 내적만 하면 돼. 됐어? 그럼 몇이야? 0, 1, 1, 2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면 몇이야?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멘트를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혹시 우리 Q1, Q2, Q3 다 구한 다음에 뭐할 거야? 정규 지큐 집합이라고 하지 않았어? 정규? 그럼 어차피 이 새끼 크기 1로 만들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뭐가 중요해? 맞잖아. 이해되지? 뭐, 내 말은 어때? 방향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멘트 적어놔. 정규란 말이 들어오면 방향만 알면 돼. 알았어? 방향만 알면 돼요. 그럼 나얘 쓸래. 3을 나눴다. 비슷한 거 썼다. 방향. 정규란 말이 들어오면 어때요? 방향만 구하시면 돼요. 정확한 크기가 필요 없어. 어차피 그걸 다 어때요? 단위 벡터 만들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됐죠? 그럼 간다. Q3야. 그램 슈미트 할 거야. 우린 방향만 알면 돼. 방향만 되는 거지. 고맙게도 3차원 벡터입니다. 맞죠? 뭐쓸 거야? 외적. 그지? 이런 게 빠르지. 외적 써야 돼? 111. 마이너스 2, 11. 외적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i, 마이너스 j. 그램 슈미트는 복잡해, 여기서 계산이. 안 그래?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자, 0인가? 샥샥. 3인가? 샥샥. 3인가? 맞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또 비율만 들어가면 되는 거 맞지? 0 빼기 1, 1인가? 맞잖아.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갈게. 얘들아, 내적해봐. 0이지? 내적해봐. 0이니? 내적해봐. 0이지? 됐죠. 서로 수직하게 만들었지. 됐나?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정규를 넣어야 돼. Q는 무조건 알았어? 직교행렬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야 돼? 루트 3, 루트 3, 루트 3. 바로 할게.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루트 6. 루트 6, 루트 6. 여기는 루트 2, 루트 2. 나누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지?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여기, 열로 표현하고 직경을 다시 한번 즐겁고, 자, 즐거워봐. 정규이기 때문에, 잘 봐. 수직인 두 벡터를 구한다. 외적을 구한 뒤 외적 써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제 필기를 해놓은 거야. 괜찮지? 이해되지, 이제.
정규이기 때문인 거야. 방향만 알면 된다. 알았어? 정규란 말이 없으면 안 돼, 위험해, 조심해 라는 뜻이야. 알았어? 정규란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자, 그럼 어때, 이제? 어디 갔어? 이거 지금 Q1, Q2 키스를 구한 거지. 그걸 열로 쓰게 되면 어때요? QR분의 였지, 얘들아? 그게 바로 Q가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Q야. 됐어? 자, 얘를 열로 쓰고, 얘를 열로 쓰고, 쟤를 열로 쓰면 어때요? 이게 답이다. 맞죠? 열로 썼지? 열로 써야 돼? 아, 열. 열로 썼지. 그럼 이 새끼 직교행렬이죠, 확실하게. 그죠? 크기가 1이고 다 서로 내적하면 0이니까. 직교행렬. 됐어? 자, 그 다음에 공식을 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상승각이 들어왔죠? 상승각 들어왔고, 이제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 루트 3이었죠, 얘들아. 공식 한번 봐봐. 옆에 있는 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누구랑 누구랑 내적하면 돼? U1이랑 Q1이랑 내적하면 되는 거지. 이게 U1이었고, 얘가 Q1인 거잖아. 얘랑 내적하면 되네. 그죠? 그럼 몇이야? 몇이야? 내적하면 루트 3분의 3. 여기 3 쓴 거지. 공식 그대로 하면 돼. U2 Q1은 얘랑 얘네. 맞죠? 얘랑 내적하면 루트 3분의 2 맞죠? 요거 그다음 U3 Q1은 얘랑 얘 됐어?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U2 Q2 U2 Q2 됐어? 그 다음에 U3 Q2 맞지? 응.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 상상할게 끝에 하나 나잖아. 얘랑 얘랑만 하면 돼. 됐지? 그럼 외울 때 부탁해. 이렇게 내적, 이렇게 내적, 이렇게 내적. 내 말은 저 공식 외우지 말고 위치로 그냥 계산해보는 게 훨씬 낫지 않아? 했지? 그럼 얘랑은 이렇게 두번 하면 되고, 얘랑은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 그걸 빨리 치라고 그냥. 알았어? 내적을 해서.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위치로 곱해라. 위치로 기억하고 곱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줄거나 QR분의 옆에. 그 공식을 다 외우지 말고, 알았지? 도리어 그거 보는 게 헷갈려. 알았어? 이 새끼 3개 상대해서 내적해주고, 이 새끼 뒤에 있는 2개 상대해주고, 이 새끼 맨 마지막 거 상대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내적만 하면 된다고. 알겠나요? 됐어? 그게 QR분에다. 괜찮니, 얘들아? 됐어? 오케이. 정리 잘해놔.